내일 12월 8일은 보름달입니다. 보름달을 전후로 하여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달 보름달은 11월 8일이었고, 다음 날인 11월 9일에는 일본 이바라키현에서 진도 5강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또한 남태평양 바누아투 근처에서 규모 7클래스의 강진이 3번이나 발생을 하였습니다. 11월 10일에는 호쿠리쿠 지방에 있는 도야마만에서 살아있는 상태의 심해어 리그누츠카이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11월 11일에는 바누아투 인근 통가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12일에는 오가사와라 제도 서쪽 앞바다에서 진원의 깊이가 440km의 신발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남태평양 바누아투 인근의 피지에서 또다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14일에는 미에현에서 규모 6.1의 이상 진역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보름달을 전후로 하여는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지구에서 가장 화산 활동이 활발한 이탈리아의 스톰볼리 화산이 폭발했으며, 브레고리 지역의 동물들이 이상한 행동들을 계속 보이고 있다는 보고가 되고 있으며, 또한 미국 하와이의 마우나로아 화산이 1984년 이후 38년 만에 처음으로 분화를 시작했으며, 인도네시아의 스메루 화산이 대폭발을 하였고, 일본의 사쿠라지마 화산 역시 분화를 하였습니다. 또한 11월 25일 일본 시마네 현에서 매우 드문 하얀색의 무지개가 출현을 하였습니다. 하얀색의 무지개가 출현을 하면은 며칠 내로 큰 지진이 발생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경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결국 최종적으로 후지산 대폭발에 대한 경고들이 또다시 전문가들에게서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후지산은 폭발을 할 것인가? 최근 일본에 있는 110개의 활화산 중에서 후지산에 이어서 가장 높은 화산인 온타케산의 화산성 지진이 또한 계속 발생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온타케산은 상시 관측 대상 47개 활화산 가운데 한 곳입니다. 화산성 지진과 화산 폭발은 상호 연관성이 있기에 온타케산의 화산 폭발 가능성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후지산에 최근 도로가 가라앉고 호수물이 줄어드는 등 이상 징후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일본 대지진을 만들어낸 이 지진파가 후지산 지각에 압력을 줘서 화산 폭발 위험성을 높였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오면서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후지산은 지난 2000년 동안 43차례 이상 분화한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최근 300년 동안 분화하지를 않았습니다. 후지산은 도쿄와 요코하마 등 수도권 대도시에 인접해 있고, 온타케센보다 700m 이상 높은 약 3776m로 일본의 최고봉입니다. 또한 최근 후지산 중턱에 위치한 고구매에서 균열이 발견되는 일까지 발생하였습니다. 도로의 왼쪽 부분이 크게 훼손된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최근 11월 1일 후지산에서 30km 떨어진 도쿄 인근 학고니 화산의 폭발로 긴급 대피 명령도 발표가 됐었고, 이 학고니 화산에서 하루에 150회 이상의 이 미세 지진이 발생했으며, 후지산 기슭에 호수물 양이 줄어들어 후지산 이 가오구치호의 수위가 낮아졌으며, 그 이유가 후지산 마그마의 열기가 호수물 수위를 낮추었으며, 이는 후지산 폭발의 조짐으로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